초보도 근사한 닭볶음탕 만들고 싶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초보도 충분히 닭볶음탕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 쉽습니다. 음식은 일단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입 닭볶음탕 준비했습니다. 옛날 말로는 닭도리탕. 근데 요즘에 닭도리탕이라는 얘기 많이 안 쓰지 않아요? 닭도리탕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연식이 있는, 이제 저처럼 좀 이제 40대 이상? 뭐 그렇게 공감하나?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닭볶음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닭 1kg, 볶음용으로 1kg 토막닭 준비했고요. 이거 씻는 방법은 이제 보고 오시죠. 아, 저는 이렇게 닭 하나 준비했고요. 용량은 1kg 정도 됩니다. 볶음탕용으로 하나 이제 구입을 했고, 이거 씻어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열어갖고 하나하나 보고 이런 빨간 거, 핏물 같은 거 보여 있는 거 이런 걸좀잘 씻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씻어주고. 근데 이게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으니까 뭐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예, 물로만 이렇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닭 했던 자리는 퐁퐁 갖고 한번 깨끗이 닦아주는 게 위생상 좋습니다. 퐁퐁을 조금 해서 야채하고 이런 육류하고 섞이지 않게 조심해서 한번 닦아주세요. 집에서도 위생이 중요합니다. 네, 맛이 있고 없고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집에서 뭐 먹고 아프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용했던 거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씻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씻는 방법은 물로 한 번만 이렇게 해주고 이제 넣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닭 1kg 정도 넣고 장조림이나 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비율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거는 약간 손맛이 필요합니다. 밑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여기서 지금 한 일반 수저로 한 3개, 진간장 3개 정도 넣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먼저 이제 간을 재운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간장에 맞게 설탕 하나, 둘, 설탕 3스푼 넣고, 이대로만 따라해도 충분합니다. 네. 집에서 뭐 재면서 하진 않잖아요. 아, 이런 요리는 손맛, 이게 바로 손맛입니다. 자, 지금 간장하고 설탕하고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미림, 좀 여유 있게 넣어도 돼요. 미림이나 맛술, 뭐 청주, 뭐술 종류 다 돼요. 뭐 맥주, 뭐 그런 것도 돼요. 근데 그냥 맥주는 마시는 게 낫지 않아요? 맥주나 소주는 그냥 마시고 이런 걸로 쓰세요. 아니면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넣어도 좋고. 그 다음에 후추 적당히 넣고 이렇게 한번 저어주고, 그 다음에 닭이나 돼지는 생강을 좀 넣어주면은 그 잡내도 잡아주고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생강 이렇게 다져서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은 이 정도 넣어줄 텐데 뭐 그냥 막 잘라주면 돼요, 편하게. 집에서는 다진 마늘 굳이 냉동에 해놓지 말고 이렇게 음식하면서 뭐이 정도씩만 넣으면 되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한번 섞어주고, 다음에 저는 감자 4개 이렇게 준비했고요. 닭도리탕에 또 감자가 있어야 감자를 이렇게 크게 해야 맛있습니다. 밑간하고 해서 다 끝났고, 조금 이따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는 조금 이따 넣어야 타지 않고 잘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불을 켜줄게요. 이런 게 이제 손맛이에요. 오늘 한번 손맛 보여드릴게요. 손맛. 여러분들도 손맛 할수 있습니다. 닭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하면 됩니다. 오늘 완전 실전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에 이제 이걸 올려놓고, 그 다음 준비한 대파, 양파, 고추. 네, 대파도 이렇게 좀 크게 해주고, 양파는. 아, 오늘은 닭 모양에 맞게 네모나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 고추도 준비해주고, 아뭐 청양고추는 취향이니까 청양고추는 취향입니다. 네. 이렇게 대파, 양파, 마늘, 고추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하는 게좀 빠르다 싶으면은 야채 다 잘라놓고 해도 되는데, 봐봐요, 아직 닭더 익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또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여기서 물 조금만 더 넣어서 자작하게,
방금 종이컵 반컵 넣었고요. 잘 익고 있습니다. 잘 익고 있고, 이런 육류 같은 거는 무조건 익히면 돼요. 익히면 되니까 뭐 여기에 뭐 막 특별한 거 뭘 넣지 막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오늘 내가 닭볶음탕이 하고 싶다, 닭이 먹고 싶다, 일단 닭을 먼저 구입하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밑간 살짝 한 다음에 마늘, 생강 그런 거 넣어서 익혀주면 돼요. 익혀주고 닭하고 감자하고 거의 익었으면 그때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넣고 끓여준 다음에 그 다음이 야채를 넣으면은 야채도 파릇파릇하게 해서 맛있어 보이고 음식을 되게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파하고 양파 같은 건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씹는 맛도 있고. 특별 게스트 떡이 있습니다. 떡. 떡 좀 넣어서 먹으면 또 씹는 맛도 있고 찾는 맛도 있고 양도 더 많아 보이고. 이건 저는 두 명이 먹을 건데 한 4인 이상 먹을 거면은 풍성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떡 넣으면 좋습니다. 떡. 아, 이것도 이제 급식에서 일하면서 정말로 많이 했는데 한 번 할 때 100kg 정도씩 했거든요. 징글징글 합니다. 예, 네, 생각해 보니까. 하다 보면은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딱 보면 나와요. 살이 좀 탄력도 좀 있고, 이렇게 감자 같은 거 좀 찔러 보면은 들어가네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만 3분의 2 정도 익었고, 좀 살짝 설컹하게 가는 느낌. 이건 무조건 몇 번 해보면은 감이 옵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약간 끄고 넣겠습니다. 왜 처음 할 때 당황하거나 하면은 그냥 불 끄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준비했던 떡 좀 넣고, 고추장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 정도 양이니까 지금 이때도 손맛입니다. 손맛. 한 3개 반? 3개 반 정도? 고춧가루는 크게 간하고 영향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한번 비벼주고 색깔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고, 이제 매운 건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이제 한번 섞어준 거 불 다시 켜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요리 방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러지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손맛, 손맛으로 때려 넣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머지 야채들 다 넣고 이제 막 푸짐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럼 볶음 같은 거는 좀 때려 넣는 느낌으로. 아, 그냥 무조건 때려 넣으세요. 뭐 어때요? 네. 이건 파는 음식이 아닙니다. 파는 음식이 아니고 집에서 내가 먹을 건데. 오, 비주얼 괜찮아. 오, 좋아 좋아. 자, 이렇게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번 돌려주고 여기서 한번더 볶아줄게요. 아, 이 빨간 거 넣었을 때는 타니까 이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네. 나 여기서 탈것 같다, 느낌이 좀 불안하다 하면은 불을 좀 약하게 줄이고.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아요. 아까 봤을 때 감자도 크게 했던 게 이렇게 익었고. 불을 일단 꺼줄게요. 자, 이렇게 닭다리하고 해서 야채도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어차피 열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익어요. 이렇게 색깔도 이쁘게 나옵니다. 아까 떡이 어딨지? 아, 이런 거 넣으면은 떡을 이렇게 찾게 되네. 아우, 충분해요, 충분해. 떡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맛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때려 넣으면은 어떻게든 됩니다. 이렇게 속에까지 아주 잘 익었고. 아, 또 감자가 또. 자, 오늘 한입 닭볶음탕 어떠셨어요? 이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좀 과정하고 해서 실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맛있어요. 이것만 해도 돼요. 뭐 특별한 양념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 간장, 설탕,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끝. 이런 거에는 조미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넣어도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자, 오늘 한입 여기까지였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아, 이런 거 해서 집에 가서 이제 또 와이프하고 또 먹어야죠. 사이좋게 지내야죠. 네.